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간 과정을 진행한 뒤 일주일이 지난 상태예요. 물감 겉부분은 거의 말라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징크화이트와 울트라마린, 번트 엄버, 옐로우 오우커, 퍼머넌트 옐로우, 퍼머넌트 옐로우 딥, 퍼머넌트 옐로우 오렌지를 준비할게요. 붓에 오일을 살짝 묻혀 화이트와 울트라마린, 번트 엄버를 섞어 회색을 만들어줄게요. 배경 부분을 다시 한번 칠해줄 건데요. 두께감도 높이면서 붓터치를 살려가며 칠해주었어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화이트 비율을 늘려 점점 연하게 칠해요. 중간 부분에는 오렌지 색상을 살짝 섞으면 좀더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이 나타나요. 옐로우 딥과 오렌지 색상을 섞어 해 주변에 좀더 색을 얹어줄게요. 다음 티타늄 화이트를 준비해 줄게요. 좀더 쨍한 느낌의 화이트라 해 부분에 살짝 칠해줄게요. 화사한 화이트의 느낌이 쨍하게 살아났어요. 이제 배경은 마무리가 되었고, 메인인 해바라기로 넘어올게요. 옐로우 오우커와 오렌지 색상을 섞어 수술 주변을 칠해주어요. 수술 부분으로 꽃잎이 살짝 말려 들어가는 느낌을 내주고 있어요. 사이사이 꽃잎 갈라지는 부분도 선으로 칠해주고요. 뒤에 작은 해바라기들도 살짝 칠해줄게요. 그 다음 노란색을 듬뿍 묻혀 색감을 더 올려줄게요. 처음 칠한 색과 자연스레 연결되도록 좀더 손보고 있어요. 이제 얇은 붓에 옐로우 색상을 묻혀 뒤에 해바라기 꽃잎 모양을 살려줄게요. 밝은 옐로우 색상으로 큰 해바라기 꽃잎 중간중간도 칠해줄게요. 살짝 어두운 색으로 명암을 줘서 입체감을 주고 있어요. 이제 수술 부분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해바라기 포인트는 씨앗이죠?
짧고 단단한 붓을 사용할 거예요. 번트 엄버를 듬뿍 묻혀 콕콕 찍어줄게요. 테두리 부분 먼저 둘러주고 중앙 부분도 찍어주세요. 뒤에 해바라기도 찍어주고요. 밝은 갈색으로 중앙 테두리 부분을 찍어줄게요. 노란색으로도 군데군데 찍어주시면 진짜 해바라기 씨앗처럼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이파리들로 넘어갈게요. 노란색과 울트라마린, 번트 엄버를 섞어 진한 녹색을 만들어줄게요. 배경 쪽풀을 살짝 칠해주고 하얀색을 타서 연한 녹색을 만들어준 뒤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줬어요. 아까 만든 진한 녹색으로 이파리 사이사이를 칠해줄게요. 오렌지와 갈색으로 풀 쪽에 색감을 얹어주면 더욱 다채로워 보여요. 앞에 이파리를 좀 더 진하게 칠해주고 있어요. 밝은 녹색으로 인맥과 줄기를 좀 더 선명하게 그려줄게요. 꽃잎에도 색감을 한 번 더 선명하게 입혀주고요. 살짝 어두워진 것 같아 노란색으로 좀 더 밝혔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해바라기 완성이에요. 다소 흐린 날씨 해바라기 풍경인데 차분한 느낌도 나면서
노란빛의 해와 꽃잎이 따스한 느낌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 그림 걸어두면 복이 온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